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이 순위를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봉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싱가포르 사립대 탑 10위 순위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사립대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의 해외 분교 및 캠퍼스이기 때문에 이 본교 순위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순위를 말씀드릴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순위가 대학의 우수성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이 순위를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순위는 그냥 하나의 지표, 그리고 하나의 참고 영상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고요. 실제 알아보실 때는 교수대 학생 비율, 프로젝트 참여율, 졸업률, 학교 시설,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함께 따지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탑 10위 순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전공별 간략한 추천 학교도 설명할 예정이라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 사립대 탑 10위, 10위에 랭크된 학교는요, 미국의 버팔로 뉴욕 주립대입니다. SIM 기관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고요. 세계 순위는 466위, 비슷한 한국 대학은 중앙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학비는 졸업까지 약 8,200만 원이고요. 졸업기간은 약 3년 6개월. 대표 전공은 커뮤니케이션, 경제, 경제무역,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특징은요, 뉴욕의 공립대학으로서 대학 1학년으로 다이렉트 입학이 가능하고요. 학생이 원한다면 본교로 트랜스퍼가 되는 좋은 옵션을 두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한 본교와 100% 동일한 과정으로 볼수 있고요. 뉴욕의 공립대학으로서 미국 대학협회의 AAU 회원 대학이기도 합니다. 다음 9위 살펴보겠습니다. 9위에 랭크된 대학은요, 영국의 스털링 대학입니다. SIM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고요. 세계 순위는 452위, 비슷한 한국 대학은 중앙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졸업 기간은 3년 6개월이고요. 대표적인 전공은 리테일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디지털 미디어, 이벤트 경영 등등이 있습니다. 스털링 대학의 특징은요, 스포츠 부분 영국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 중한 곳이고요. 이 분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싱가포르 사립대 중한 곳입니다. 다음 8위 살펴보겠습니다. 8위는 호주의 제임스 쿡 대학이고요. JCU 싱가포르 캠퍼스로 다이렉트 입학이 가능합니다. 세계 순위는 445위, 비슷한 한국 대학은 세종대가 위치해 있고요. 총 학비는 약 6,300만 원, 졸업 기간은 2년으로 가장 짧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전공은요, 경영, 호텔 관광, IT, 국제 물류,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IT, 데이터 사이언스 등등이 있고요. JCU 대학의 특징은 해외 대학 중에서 유일한 직영 캠퍼스이기 때문에 본교 교수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호주 본교로 교환 학생이 자유롭고요. 2년 내 짧은 졸업 기간으로 효율성이 싱가포르 사립대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다음 7위 살펴보겠습니다. 7위 대학은 호주의 머독 대학입니다. 카플란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고요. 이번 연도에 엄청난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세계 순위는 436위, 비슷한 한국 대학은 세종대가 위치해 있고요. 총 학비는 약 4천만 원, 졸업 기간은 약 2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대표적인 전공은 회계, 금융, 컴퓨터공학, 심리, 커뮤니케이션, 인사관리, 호텔 경영 등등이고요. 머독 대학의 특징은 본교 교환 학생이 가능하고 복수 전공 선택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자국민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싱가포르 사립대 중에서는 복수 전공이 몇안 되는 대학 중한 곳이라 2025년도에 기대를 해볼 만한 대학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6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라트로브 대학이 위치해 있고요. PSB를 통해 입학이 가능합니다. 세계 순위는 217위, 비슷한 한국 대학은 울산 과기대가 위치해 있고요. 총 학비는 약 6천만 원, 졸업 기간은 약 3년에서 3년 6개월. 대표적인 전공은 의생명과학, 분자생물 및 약학, 생명공학, 응용화학 등이 있습니다. 라트로브 대학의 특징은요, 과학 건강 연구 분야에서 세계 4위의 연구 중심 대학이기도 하고요, 매년 빠르게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대학 중한 곳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사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생명과학 및 약학 분야를 제공하는 대학으로서 싱가포르 사립대 중이 분야에서는 단연 탑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학은 호주의 뉴캐슬 대학입니다. PSB를 통해 입학이 가능하고요. 세계 대학 순위는 179위, 비슷한 대학은 한양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학비는 약 3,500에서 4,200만 원, 졸업 기간은 약 2년 1개월이고요. 대표적인 전공은 회계, 경제, 금융, 물류관리, 경영, 마케팅, 국제경영, 커뮤니케이션 등등이 있습니다. 뉴캐슬 대학의 특징은요, 호주 본교 직원이 직접 상주해 있어서 본교와 동일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복수 전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경영학부 계열로 대학 평판이 상당히 좋아서 현지 취업률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호주의 울릉공 대학입니다. SIM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고요. 세계 순위는 167위, 비슷한 대학은 한양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학비는 약 4,400만원, 졸업기간은 3년이고요. 대표적인 전공은 디지털 시스템 보안, 게임공학, 빅데이터, 보안 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네, 울릉공대학의 특징은요, 1학년을 바로 다이렉트 신입학으로 입학할 수 있고요. 호주 자국순위 10위로 교육연구 분야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인정받는 공립대이기도 합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IT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대학 중 한 곳이고요. 네, 이제 상위 3개교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2025년도에는 어떤 대학들이 올라왔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3위에 랭크된 대학은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입니다. 카플란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고요. 세계 순위는 126위, 비슷한 한국 대학은 성균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학비는 약 5,700만원, 졸업기간은 약 2년 2개월이고요. 대표적인 전공은 경영, 마케팅, 뱅킹, 핀테크, 금융, 비즈니스 분석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대학의 특징은요, 아일랜드 공립대는 올해 엄청난 순위 상승이 있었고요. 이 대학은 싱가포르에서도 상당히 오래 뿌리를 내린 대학이라 졸업생 그리고 취업 사례가 가장 많은 대학 중 한 곳입니다. 또한 상경 경영학부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대학이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경영, 핀테크와 같은 현대 트렌드와 맞는 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본격 교환학생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1순위로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네, 2위는요, 호주의 RMIT 대학입니다. SIM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고요. 세계 순위는 123위, 비슷한 대학으로는 성균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3위에 아일랜드 국립대학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학비는 약 3,500에서 4,200만원, 졸업기간은 약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대표적인 전공은 회계, 경제금융, 물류관리, 경영 마케팅, 국제경영, 커뮤니케이션 등등이 선택 가능하고요. RMIT 대학의 특징은요, 싱가포르에 있는 호주 대학 중 가장 랭킹이 높은 대학이고요. 현지 자국민 비율이 사립대 중에서는 가장 많은 대학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두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립대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대학은 영국의 버밍엄 대학입니다. SIM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고요. 세계 순위는 80위, 비슷한 한국 대학으로는 포항공대가 위치했고요. 총 학비는 약 6,700만원, 졸업기간은 약 3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대표적인 전공은 경영학, 국제경영, 경영커뮤니케이션, 금융회계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버밍엄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경영학과 기준 영국 본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유럽 대학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과 서구권 국가 경험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영국 러셀 그룹 소속 대학으로 워낙 세계적인 평판이 높은 대학이라 한국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1위에서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학들 살펴볼 건데요. 영국의 에식스 대학, 벵거 대학, 그리고 호주의 에디스 코안 대학,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 포츠머스 대학들이 리스트에 있고요. 이 대학들 중에 코벤트리 대학이 한국 학생 입학 사례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도 싱가포르 사립대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위는 그냥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입니다. 절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만 좀 학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내가 이 내 개인적인 능력 을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또 기업에서 이 친구의 어떤 특별한 스펙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스킬을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졸업한 학교 평판을 보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경영학부나 상경 비즈니스 계열로 가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싱가포르 사립대를 선택한다, 버밍엄이나 UCD 글로벌 평판을 가진 학교, 교환학생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고요. 혹은 JC와 같은 직영 캠퍼스를 하게 되면 플라잉 렉처죠. 교수님들이 싱가포르에 다 오시니까 좀 더 학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짧은 졸업 기간이잖아요, JCU가. 그래서 이러한 짧은 기간을 통해 해외 취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스펙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또 머독 대학의 뭐 핀테크, 뭐 디지털 경영, 뭐 이런 융합 전공들을 선택을 해서
좀 더 확실한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 상경 비즈니스는 대학의 순위가 어느 정도 내가 취업할 때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대로 이 IT나 공대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대학 순위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스펙 쌓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여기 대학 순위가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보시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참여할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 비율을 체크해서 교수님과 얼마나 내가 인터랙티브로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턴십이나 그 외 실무 경험 같은 걸 쌓을 수 있는지, 이런 커리큘럼 자체에 좀 포커스를 두셔서 개인 역량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이런 데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싱가포르이 됐든 뭐 아니면 해외로 뭐 다른 국가로 뭐 유학을 가든 많은 것들을 고려해보고 좋은 선택을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진심으로 이 모든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사립대나 아니면 해외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몽서생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